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의 날 축사 내용 맞는 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9일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325쪽에 달하는 녹취록에는 김만배의 해당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명백한 오보였고 결과적으로 이 보도는 선거에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녹취록에 해당 발언이 있는 걸로 믿는 국민도 많습니다. 당시 경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 힘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뒤늦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영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특검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검에 반대하는 자가 주범이고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공범입니다.